내가 나가면 되겠지? 아, 네. 세 분만 나오게. 그럼 좀 기다리세요. 카메라 조정 좀 해야 됩니다. 네, 내려가네요. 오빠가 좀 이쪽으로 와주시겠어요? 박펠레 너무 골짜기에서 떨어지는 것 같아. 개고기에서 벼랑에서 떨어져. 이쪽이 너무 내려가는데. 제가 돌려볼게요. 혜윤 레미 씨가 좀 센터에 딱 들어오게. 됐을까요? 조금 더. 아, 기울긴 됐어. 근데 조금 더 센터로 이동. 어, 잠시만요. 오케이. 이런 트리블렛 멤버들 다 나오게 된 건가? 네, 오늘 드래곤볼 완성이요. 기울어진 거. 내 쪽으로 좀 기울었나? 흔들지 마라. 약간 기운 느낌이긴 한데 봐봐. 어때? 괜찮나?
방송 종료됐어? 다 시켰어? 아닌가? 아까 노트북 옮기다가 랜선이 아, 꺼졌어. 랜선이 빠져가지고. 아. 이제 아마 싶은 거. 괜찮은 것 같은데. 오프닝을 안 떴죠? 네, 아직 안 떴어요. 따놓을까? 네. 이제 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따도 돼? 네. 어? 이렇게 다시 보니까 확실히 내 쪽으로 기울었구나. 이거죠? 아니요, 이거 그냥 기울은 거면 아, 생각되는 계속 네. 이렇게 쏟아졌다고요? 오빠 쪽으로? 어? 좋았어. 좋았어요? 좋았다는데? 응. 아니 조금만 더 하라는데? 조금만 더? 근데 여기 카메라로 볼 때는 괜찮거든요? 다른가? 카펠라가 너무 끝에 걸렸는데 근데 뒤로는 더 못 당겨요. 그래, 이걸 이렇게 조금씩 당기자. 내가 네네. 이쪽으로 오빠 쪽으로 기울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고개를 꺾으세요. 어차피 센터만 볼 거잖아. 어어 반대로 갔어. 됐어. 조금씩. 이쪽을 조금씩 해가지고 거기도 하나 놔줄 거지? 노트북 네. 이러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앞을래 좀 들어오게. 더 밀까요? 그 정도. 아 이거 이쪽 보고 얘기하니까 마이크가 조금 더 일로 와야 돼. 아니. 근데 여기 노트북 놔야 돼서 잠시만요. 이 정도. 얼굴이 너무 가릴 것 같아. 마이크를 더 내리면 어떨까요? 네, 네, 마이크 내리고 있다가 각도만 조정할게요. 이따가? 네. 숙보.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 바퀴 완전히 멈추고 속도계 0이 되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2023년 5월 3일 수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체리블렛 플레이 온 더 월드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 바퀴 완전히 멈추고 속도계 0이 돼야 한다 였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개정법이 작년에 생기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게 정확히 어떤 게 위반이고 아닌지에 대해서 운전자들이 굉장히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정확히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을 알려줬는데,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했을 때 보이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계기판 속도계가 0이 될 때까지 일시정지한 후에 우회전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없을 때 가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앞 차량이 한번 멈췄다 갔다고 해도 줄줄이 소세지처럼 가면 안 되고 내 차도 멈췄다 가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개정법이 시행되고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사고가 일단 많이 줄었다고 해요. 운전자분들 급하게 서둘지 마시고 조금 여유롭게 정차했다가는 운전 습관 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계도 기간을 좀 더 늘린다고 한 것 같아요. 예, 단속도 하고 있지만 잘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비언의 챔피언스 리그 날입니다. 오랜만에 경망스런 박문성 위원의 목소리에다가 옥구슬 같은 걸그룹의 목소리를 얹은 비참 스페셜을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놀러오는 체리블렛의 혜윤씨 그리고 배텐 첫 방문하는 체리블렛 레미씨까지 오니까 격하게 반겨주시고 두 분과 연애 가능성 있다 없다 특집을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배텐은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생록방 시간에 맞춰서 카카오TV에 접속하시면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일정 체크하시고 들어오셔서 채팅 참여도 하시고 보면서 들어주세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배성재의 텐 광고 듣고 프리선언 없이 비참 스페셜 시작합니다. 오빠 핸드컬 힘들까요? 왜? 그냥 나눠줘. 피디님 핸드컬 힘들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많이 짜신 거예요? 신청민 작가님이 주신 거예요. 사랑하려고. 문 잠깐 조금만요. 그 누구지? 그 뭐야 위원님 원래 앞에 스케줄 있으셔가지고 조금 늦으신다고 원래 말씀 미리 하셨었거든. 지금 옷 달려오고 계세요. 뭐 먼저 오셔도 될까요? 먼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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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두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와, 아무리 있구나. 아직 그 원래 고정 게스트인 분이 네. 이런 지각이어가지고. 네. 네, 이분들 이미 채팅창.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모델 같다고 하신 분 있고 여신 같다고 하신 분 있고. 네. 반갑습니다. 네. 개새끼. 개새끼는 아니고. 네. 개새끼. 개새끼 아니고. 지각. 지각. 아, 네. 아 맞아 일본어. 맞아.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요. 연필 같은 펜이었어.
지각은 일본어로 뭐죠? 개새끼. 아, 지각. 지각. 지각이 개새끼라고. 그냥 욕한 것 같은데. 지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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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곡구 ですね. 지곡구 です. 그럼 캐스키는 뭐예요? 결성. 결성. 아, 지옥은 뭐예요, 그러면? 지곡구. 지곡구. 지곡구랑 지코쿠. 지곡구. 지곡구. 아.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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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곡구, 지곡구, 아 지곡구, 아 저 헷갈려. 어머, 지곡구. 지각은? 지곡구. 지각은 지옥이야. 지곡은 지약이에요. 지약, 지옥이에요. 둘 다 아닌데 둘 아니에요. 헷갈려 지금. 지곡, 지각이 지각, 지곡구고 지옥이 지곡구. 아, 뭐 무슨 차이지? 무슨 차이지? 지각은 지옥이다. 아, 지각은 지옥. 되게 비슷하다. 그쵸. 뭐지? 지옥으로 보내죠. 뭐. 고향 깨국어냐고. 고향만 잊어버렸다. 어, 오셨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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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님 바로 지옥구. 지옥 갈 거야. 지옥 갈 거야. 왜 지옥을 가? 응? 지각이랑 지옥이랑 일본말로 같은 말이야. 그래? 응. 응. 지옥 갈 거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세 분 마이크 테스트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네, 안녕하세요. 체리블레 레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혜연 씨. 안녕하세요. 체리블레 태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영화배우 박무성입니다. 네. 아, 얼마 전에 그 드림이란 영화에 출연해가지고 네, 뭐 뭐죠? 아, 꼭 보겠습니다. 문성성대 체리블렌 노래 들어보셨어요? 너무 좋지 않아요? 네? 안 들어보셨어요? 빨리 들어보세요. 그리고 룰렛도 가입하세요. 얼른 얼른 빨리빨리. 이쯤에서 저 룰렛 되면 이 후배랑 연애 가능성 있나요? 제 이름은 레미예요. 이름 좀 어렵나요? 헷갈리시죠? 오, 레미! 도레미야, 레미! 레미제라블의 레미! 레미쿨의 레미! 크레미의 레미! 하면서 이름 기억해주면 저 연애 가능성 있나요? 연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연애 각인지 아닌지, 모솔 솔로 싱글들의 연애 가능성을 명확히 짚어드리고 정신 차리게 해드리겠습니다. 비참 스페셜! 연애 가능성 있다 없다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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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없다 아니야 예 있다. 자, 아예 없다 그래요 그래요 없게 만들어 버려 비참 스페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스페셜 오늘의 게스트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가정의 달 안으로 밖으로 챙길 가족이 많은 이 시대 아버지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문성입니다. 예, 영화배우 네. 박문성 씨. 네. 어떻게 아이유 씨는 영접하셨습니까? 어... VIP 시사회에서? 네, 어, 3m 앞에까지 접근을 했었습니다. 아, 접근을 했다. 네. 아, 경호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예.
그래서 뭐 인사 나누셨어요? 눈 인사만 이렇게 했는데 안 받으시니까. 아 그럼 어둡더라고요 포토를 쓰는 데가. 어, 뭐 베테네 좀 나와 달라 뭐 이런 얘기는 하지 못하시고. 네, 예. 매니저 통해서 한번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뭘 통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3미터 이내 접근 금지. 예. 자, 아무튼 오늘 굉장히 좀 부끄러운 코너가 될 것 같은데 스페셜 게스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앨범 활동은 끝났지만 TV 활동, 팬사인회, 1일 카페, 땡튜브 등 다양한 활동으로 더 바쁜 와중에 배텐을 찍고 가는 의리의 걸그룹 체리블렛 두 분입니다. 혜윤 씨, 레미 씨 어서 오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렛츠 플레이 체리블렛. 안녕하세요. 체리블렛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활동 기간이 마무리됐는데도 배텐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레미 씨가 베텐에 드디어 오면서 체리블렛, 드래곤볼 다 모아서 멤버 전 출연이 됐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레미 씨 방금 그 저희가 드린 멘트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인데 네. 없다, 없다, 없다로 그냥 갔어요. 그냥 베텐러들 그냥 없다, 없다, 없다. 왜 자체적으로 없다로 그냥 밀어버렸어요? 아, 저는 있다라고 말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예. 이런 걸 패스폭력이라고. 눈 하나 끔찍 안 하고 네. 그냥. 네. 파악이 빨랐어요. 진짜. 예. 있다, 없다, 이걸로 가야 되는데.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예. 빠른 분위기 파악 잘하셨습니다. 베텐 첫 방문이신데 그동안 다른 멤버들이 베텐에 다녀가서 굉장히 재밌게 하고 갔거든요. 예. 어떻게 뭐 들은 소문이라도 있으셨나요? 지원 언니가 예. 그 한 거를 봤는데 되게 재밌게 하는 거 보고 우와 나도 가서 해보고 싶다 아유. 생각했었어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레전드 편이 많았죠. 그리고 또 레미 씨는 첫 방문이지만 또 네. 혜윤 씨는 콩마피아 그리고 네. 프로듀스 1077 오셨고 네. 혜윤 씨는 예전에 진짜 그 데뷔 직후였죠? 전화 연결도 하셨어요. 아 맞아요. 그죠? 전화 예. 연결됐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희 베텐과는 아주 유서 깊은 네. 멤버신데 어떻게 비연의 챔피언스를 코너는 처음인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정말 나오고 싶었어요. 너무 예. 재밌을 것 같아서. 여기를요? 네. 그 특히 이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는 예, 예.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가요? 네. 아, 여기는 좀 사실 그 걸그룹 네. 분들 부를 때 모실 때도 저희가 좀 죄송한 마음으로 모시는데 예 여기서는 그 저희 네. 청취자들의 가장 어두운 면을 보게 되거든요. 아 진짜 예. 죄송해요. 그래가지고 죄송하다고요. 그래서 진짜 솔직하게 부끄러워요. 예 솔직하게 방송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험지죠 여기 험지. 네네. 자 옆에 있는 축구 해설자 겸 영화 배우 박문성 해설위원 누군지 모르셨을 텐데 네. 예 혹시 뭐 네? 정보 수집 아니, 아니, 정보 수집한 거 빈말해 주지 않나요 근데 모르지. 예. 아 네. 네. 아니 검색을 해보고 왔어요. 네. 아 검색해보셨다. 네. 뭐가 뜨던가요? 그 드림 시사회. 시사회 간 사람. 기자 사진이. 기자 사진. 시사회 가가지고 설치고 왔기 때문에. 그렇죠. 영화배우 김병욱 씨인 줄 알았다고. 그 지난 3월에 POW로 활동하시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최근에 이제 팬사인회도 끝냈고 네네. 그래서 이제 다들 활동이 끝났으니까 개인 연습 스케줄을 하던지 아니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레미 씨는 올해 고등학교 졸업을 하셨네요. 네, 맞아요. 예, 지금 그 일본인이기 때문에 입학을 좀 늦게 하셔가지고. 맞아, 3년 늦게 입학했어요. 그리고 지금 23세신데 네. 졸업을 이제 하셨고. 맞아요. 한국에서 학교 생활 어떠셨나요? 정말 너무너무 재밌게 다녔어요. 예. 학교 그 친구들도 착하고 예. 그 수업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급식도 맛있고 잘 다닌 것 같아요. 한국어 능력이 굉장히 최상급 이라고 들었는데 저보다 더 잘하시는데 강문성 형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 예. 그 학교에서 한국말을 어떻게 많이 배운 네, 그 한국어 능력 시험 공부도 따로 배워가지고 네 공부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요. 졸업할 때 상도 많이 받으셨다고. 맞아요. 무슨 상 받았습니까? 그 모범상이랑 모범상 교과 뭐지 교과상 교과상 교과 잘 불러서? 그 교과 뭐였지? 뭐죠? 모범상은 뭐였죠? 네, 모범상은 뭐 다 주는 거 있잖아요. 뭘 다 줘요? 다 줘요. 교과 우수상 맞아. 교과 우수상. 네, 교과 우수상, 네. 과목 우수상 뭐 이런 거군요. 맞아요. 그러면 약간 공부를 잘하셨다는 거네요. 그 교과가 그 실기
그 무용가여가지고 예, 예. 그걸로 받았어요. 오, 오 성적순으로 주는 건데 예 대단하군요. 어 만학도상 받을 거 아닌 것입니까? 예. 그렇죠.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만학도상 예. 이분들 이런 스타일이에요. 적응 좀 하셔야 됩니다. 놀려요 막. 자 꼬막 여친 혜윤 씨는 네. 지난 앨범에 작사도 하셨는데 요즘도 열심히 또 작사하고 계신가요? 네, 제가 최근에 나온 앨범에 겨울별이라는 곡을 멤버 보라랑 같이 작사를 했는데 예.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해볼 예정입니다. 어떤 주제예요, 그 작사? 그거는 약간 소중한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은 곡이었어요. 약간 우정 쪽인가요, 사랑 쪽인가요? 약간 크게 보자면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벌교 여친이라고 하신 게 있습니다. 꼬막 여친이라고 하니까. 예. 베텐러들은 못 받아본 고백이죠. 그죠? 예. 아, 그리고 딱 일주일 전, 4월 26일이 레미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네. 와우!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일에 뭐 하셨어요? 생일 그 연통 팬 사인회가 있어가지고. 예. 그때 멜렛 팬분들한테 축하한다는 말 많이 듣고 반했어요. 멤버들을 뭐 이렇게 좀 선물은 뭘 해주나요 그러면? 저희는 멤버마다 되게 다른데 네. 꼭 챙겨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챙겨? 뭐 챙겨? 아, 네. 아, 뭘 챙겨? 아까 제가 뭐 챙겨줬죠? 아까 선물 받았는데 네. 그 펭귄 그 펭귄 가방 펭귄 가방 받았어요. 가방. 레미가 정말 귀여운 걸 엄청 좋아해요. 인형 이런 거 좀 아기자기한 거 그래서 예. 거기에 맞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진짜 얘기해 보셨어요?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아니 제가 진짜 멤버별로 뭘 진짜 좋아할지 정말 고민을 하는데 네네. 레미가 정말 좋아해요. 맞아요. 사실 그 상대 얘기를 들어봤냐고요. 펭귄을 좋아할지. 그 물어봤어요. 너는 그쵸. 어떤 선물을 가지고 싶냐 했더니 네. 귀여운 거를 갖고 싶대요. 그래서 정말 원래 펭귄 가방 같은 거 정말 선물 안 하는데 네. 귀엽고 블링블링한 것들 많은데 그쵸? 진짜 평소에 레미가 그런 네. 아이템이 있으면 너무 좋아해요. 귀여운 엔화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귀여운 엔화 봉투 그런 거 네. 좋아요 좋아요 귀여운 그렇죠. 너무 귀여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오늘은 베텐의 근본 코너이지만 가장 부끄러운 코너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없는 비연의 챔피언스리그 날인데 이 코너에 걸그룹 멤버들이 오면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두 분이 좀 직접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네. 아 비연의 챔피언리그는 솔로들의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고요. 비참 특집 연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코너로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들어보고 저희가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그린라이트가 맞는지 아닌지 딱 정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그리고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 사연을 골라서 응원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커플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이라도 도망가라고 하신 분들이 많은데 네. 자, 오늘 이 코너는 연애 코치를 네. 좀 해주는 코너인데 어떻게 두 분은 연애 쪽으로는 좀 뭐 깐깐한 편인가요? 쿨한 편인가요? 이게 사실 연애라는 게 걸그룹 입장에서는 네. 뭐 경험을 얘기하기엔 좀 쉽지 않은 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소속사의 어떤 단속 때문에 연애 경험은 없다로 일단 가야 네. 될 것 같고 네. 내가 만약에 연애를 한다면? 내가 만약에 한다면? 만약에 한다면 이럴 것 같다 나는 성격상. 아니면 조언은 좀 내가 해준 적 있다. 아 조언은 많이 해줘요. 조언 많이 해줘요. 네. 왜냐면은 이제 친구들이 이게 친구들이 가끔 물어보면은 예. 그럴 때 조언을 해줍니다. 네네. 되게 어렵네요. 네. 일단 두 분은 못 소린 걸로. 네네. 네. 여기 베텐러들도 다 못 소리기 때문에. 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상 베텐러라고 하죠. 네. 그다 사연을 보내주셨던 분들 두 분 같은데. 예. 자, 어떤 연애하기 딱 좋은 네. 지금 그런 계절 5월입니다. 네, 예. 만약에 연애를 좀 5월에 한다, 네, 그러면 네. 뭐 하고 싶으세요, 레미 씨는? 저는 오늘 엄마랑 그 어린이 대공원 갔는데, 그랬어요? 거기가 정말 좋았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예. 예. 만약에 간다면 가고 싶어요. 남친 네. 생기면 이런 놀이동산에 가서 네, 동물원 보고 동물 보고 네. 약간 무서운 롤러코스터 같은 것도 타시나요? 네, 엄청 좋아해요. 좋아하세요? 저랑 비슷하네요 일단. 그래요. 안
장소유는 동물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구워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아, 다 좋아합니다. 다. 네. 네, 동물 다 좋아. 혜윤 씨는 만약에 남친이 생긴다면 뭘 좀 하고 싶은지 봄에. 저는 날씨가 좋으니까 좀 산책 이나 맛있는 걸 먹으러 가고 싶어요. 아, 약간 맛집 투어. 맛집 투어. 그렇군요. 뭘 좋아하시는지. 뭘 좋아하세요? 저는 다 좋아해서 안 가리는 것 같아요. 안 가려요? 네. 약간 그래도 뭐 약간 뭐 국밥 이런 거는. 네, 그런 것도 좋아해요. 그런 것도 좋아하세요? 네. 아, 진짜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베텐 앞으로 도착한 비참 스페셜 연애 가능성 없다 없다. 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냉정한 판단 부탁드릴게요. 먼저 박문성 의원이 좀 시범 보여주시죠. 여기 사연이요. 아, 예. 자, 12. 볼게요. 예. 자, 갑니다. 자, 백대직님. 3년째 좋아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매년 5월 5일에 그녀에게 고백을 했는데요. 그때마다 좋아하는 남자가 있거나 남친이 있다며 차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최근 헤어졌거든요. 남친도 좋아하는 사람도 없는 지금이 딱인 것 같은데요. 올해 고백하면 연애 가능성 있을까요? 매년이요. 아, 예. 3년째. 올해 고백하면 아마 4년째가 그러네. 되지 않을까요? 왜 분석을 하세요? 4년째 고백. 네. 5월 3일이니까 이틀 뒤거든요. 와. 말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니, 한 번 좀 안 해보고. 진짜 좋은 생각 네. 같아요. 안 해보면 올해는 안 하네. 안 하네?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아쉬움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매년 하셨다면 그분께서 아 5월 5일이니까 또 고백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엔 하지 마. 이번에는 오히려 한번 네. 건너뛰어가지고 네. 야 레미 씨의 솔루션이 오히려 희망 고문이네요. 그렇죠? 저쪽 여자분이 과연 안심할까? 그렇죠? 안심하느냐 네. 아니면 이번에는 오히려 더 무서워하느냐? 예. 그건 안심형 갈 수도 몰라요. 그렇죠. 야, 근데 3년 동안 5월 5일에 왜 고백을 했을까? 이게 조금 의문입니다. 그렇죠? 어린이날. 그러게요. 그렇죠. 어린이날을 왜 고백했을까? 어린인가? 초등학생. 그러니까 저희 베테는 뭐 어린 친구들도 많이 듣거든요.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 어린이날 고백을 했을까? 5월 5일에. 그죠? 아, 어린이들은 어린이날 고백합니까? 뭐. 이거 되게 어른들의 생각 아닙니까? 네? 어른들이 어린이에 대한 편견 아닐까요? 그들의 명절이니까. 명절인데 왜 고백을 해요? 어린이의 마음으로. 어린이날엔 좀 신나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1년 중에 제일 신나는 날이잖아요. 이건 그냥 우리예요. 그러니까. 왜 5월 5일에 한 걸로 추정하세요? 그날 약간 좀 자연스럽게 봄이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쉬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막 선물하기도 좀 편하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혜연 씨 이거 최선을 다해서 받아보려고 했는데 레미 씨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고백 3년 삼 그죠? 3년 동안 고백을 했어요. 3년 지나면 좀 포기할 만한 것 같은데 네네. 근데 한 번 더 도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하지 말래며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도전이지. 오히려 한 발 빼는 거. 그래가지고 요번 5월은 왜 안 오지? 그래서 안달복달나게 해라. 네. 상대를. 밀당. 밀당. 상대를 안달복달나게 해라.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게 오도발이라고 하신 분 있고. 그러면 이번엔 김신주님 거를 혜윤 씨가 네. 소개해 주세요. 네, 카페에서 커피를 테이크아웃 해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컵에 영어 L이 쓰여 있었습니다. 저 라떼 안 시켰거든요. 혹시 이 L 러브의 약자였을까요? 컵으로 고백한 걸까요? 다시 카페에 가서 제가 고백하면 연애 가능성 있을까요? 같이. 아, 그러니까 이건 가능성 있지 않나? 아, 그래요? 라지 아니에요? 라지. 저 이거 보통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아, 라지. 네. 아. 아니면 서비스로. 서비스로. 뭐 라지로 업 시켜드렸다 뭐 이런. 채팅창에 루저라고 하시면. 아니. 예. 라가. 나가라고. 라가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예. 이걸 노브로 네. 연결시키는 건 당잖아 애하고 애는. 예. 로또 사세요. 얼굴이 로스트라고 하신 분 있고. 아 너무 웃기다.
아하, 뭘까요? 이거는 그냥 별 의미가 없어요. 별 의미 없는 거다? 네. 근데 L 왜 써놨을까요, 진짜? 그냥 약간 개인이 아는 그런 뭔가 체크했던 거 아닐까요? 개인이 아는? 네, 그냥 자기만 아는 체크 방법. 그게 뭐예요, L이? 그러니까 라떼가 아닌데. 나 아메리카노를 시켰는데 왜 L을 써놨을까? 라지? 라지? 네. 아메리카노 라지라고 하지 않지 않나요, 보통? 그러니까 뭐 그냥 뭐 다른 사이즈 크기를 얘기하죠. 아니면 그냥 잘못 이렇게 체크된 거 아니에요? 아무런 의미 없다? 네,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혹시 몰라요. 혹시 몰라요. L이 진짜 예. 러브일 수도 있으니까. 레미 씨는 지금 희망 주는 거예요? 그래서 OVE만 그 적어서 가져가 예. 아, 뒤에다가? 아, 나의 화장이야. 5분이 내가 써서 거기다가 반납해라. 자. 아, 너무 웃겨. 레미는 완전히 벼랑에서 던져버리네. 흔들리겠는데, 그냥. 5V1을 알아서 적어서 완성해서 반납해라. 예. 레미 진짜? 독한 거 보라고 있고 정말 컵 들고 너무 웃기다. 진짜 L 뭘까? 고백으로 혼내줘야 되나? 고백으로? 니은일 수도 있다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 니은. 니은. 예. 아, 니은. 니은은 뭘까? 니은은 뭘까? 님? 님? 나 그냥 놈. 나가, 나가야 됩니다. 나가. 예. 니은. 그걸 님이라고. 너, 너. 너. 예, 노답. 예. 높. 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선대답. 예. 아, 대답을 먼저 한 거예요. 고백할까봐. 높. 높. 아, 너무.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7878님 거를 레미님이 소개했어요. 여사친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제가 찍어줬는데요. 그걸 프로필 사진으로 해두더니 상태 메시지 하트로 적어뒀어요. 제가 찍어준 사진에 하트라니 무슨 의미죠? 뭐 이거는 좀 약간 잘 모르겠네요. 이게 프사라는 건 사실 진짜 잘 나온 사진이거나 네. 중요한 사람이 찍어준 거를 설정해 놓잖아요. 근데 상태 메시지가 하트예요. 근데 그냥 하트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냥 하트일 네. 것이다. 그냥 뭐 저희가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릴 때도 하트를 이렇게 그 그냥 할 말 없을 때 그러니까 의미 없이 예. 그냥 뭔가 그 하트라는 게 좀 예쁘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해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너무 잘 나온 사진이고 그리고 그냥 하트는 뭐 지금 내 마음이 그냥 좀 기분이 좋다 이런 의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예예. 마음에 들 수도 있어. 마음에 들어서 해놓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고백을 하냐 마냐예요, 이거는? 아, 그렇죠. 이거는 연애 가능성 있다 없다? 레미 씨 어떻게 보세요? 아, 근데 저도 막 김치국 잘 마시는 타입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할 것 같긴 해요. 뭔가 이 호감이 만약에 있으면 네네.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싶은 마음도 있는데 고백은 아직 빠른 단계? 아 근데 저도 조금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없을 수 없다. 아, 네. 한 30%? 30%나? 네. 네. 그래요. 네. 박문성이 형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있죠. 이건 있다? 아 그럼요. 그래요? 바로 고백해야죠. 채팅창에 이거는 이제 나쁘게 최악의 경우에는 뭐 장기 기증하라는 거다, 뭐 염통을 얘기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 있고 이 정도면은 사실 하트고 네,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예, 프사면 요거는 약간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30% 정도. 네. 알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훈훈하게 마무리를 하고 자 2부에 돌아와서 대화 또 나누겠습니다. 긴 사연도 있구나. 어? 뒤에도 엄청 많구나. 네, 긴 사연도 있고 사연도 많습니다.
희망을 주시면 안 돼요. 진짜. 냉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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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년에 한 번 정도 이 코너에서 진짜 여자들의 의견을 듣는 거니까. 엄청 중요한 거네요. 냉정하게. 냉정하게. 푸사의 하트는 그래도 한 20%. 20% 좀 줄었네요. 아직 그 약간 부끄러움이 많으면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근데 사실 이런 것보다 평소에 연락을 어느 정도 하냐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하트 이런. 사진을 푸사로 했다. 제 푸사는 아예 성재 오빠인데. 저 근데 사랑하진 않거든요. 네, 다행이다. 좋아하진 않거든요. 2부 시작하면서 꿈도 있습니다. 2부 시작할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오늘은 비참 스페셜 연애 가능성 있다 없다 코너로 박문성 해설위원 그리고 체리블렛 혜윤씨 레미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긴 사연을 만나볼 텐데요. 굼뜨는 알바생님의 사연을 만나봅니다. 저는 모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어떤 여자 손님이 오셨는데 얼굴도 예쁘시고 스타일도 좋으시고 목소리도 엄청 예쁘시고 그 예쁜 목소리로 주문도 야무지게 하셔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어서오세요. 주문 도와드릴게요. 네, 아이스 슈크림 라떼 주시는데요. 원두는 디카페인으로 바꿔주시고요. 우유는 오트로 변경, 스위트 바닐라 시럽 대신 헤이즐넛 시럽을 한 번만 넣어주시고요. 톨 사이즈로 계산해주시는데 통신사 VIP 혜택으로 그란데 사이즈로 사이즈 업 해주시고 슈크림 휘핑은 빼주시되 얼음은 많이 주시고 뚜껑은 돔 리드로 바꿔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스 슈크림 라떼에 디카페인, 오트 그 다음에 헤이즐넛 시럽, 사이즈업하고 크림 빼고 얼음 많이 돕니다. 맞으시죠? 아, 여기 있습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날 이후 일주일에 세 번은 비슷한 시간에 오셔서 늘 같은 메뉴를 주문하시더라고요. 여전히 예쁜 목소리로 말입니다. 주문할게요. 아이스 슈크림 라떼고요. 원두는 디카페인으로 변경, 우유는 오트로 바꿔주시고 스위트 바닐라 시럽 대신 헤이즐넛 시럽을 한 번만 펌프해주시고요. 톨 사이즈로 계산해주시고 통신사 VIP 사이즈 업, 슈크림 휘핑은 빼주시고 얼음 많이, 뚜껑은 돔 리드로 바꿔주세요. 네네, 아유, 다 알고 있죠. 자, 변경이 드렸고요. 완성되면 제가 닉네임으로 불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문한 지 2주쯤 됐을 때 그 손님이 또 오시길래 이번에는 제가 먼저 아는 척을 좀 했죠. 주문해도 되나요? 아이스 슈크림 라떼인데요. 원두는 디카페인, 우유는 오트로 변경, 스위트 바닐라 시럽 대신 헤이즐넛 시럽을 한 번만 넣고 톨 사이즈 계산인데 통신 혜택으로 사이즈업, 크림 빼고 얼음 많이, 돔리드 변경. 맞죠? 네? 그거 다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다 알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닉네임으로 불러드릴게요. 아니, 보자 하니까 저 여자 너무하네. 네? 소매님, 왜요? 내일 같은 시간에 와서 뭘 그렇게 복잡하게 주문하냐? 그냥 대충 좀 먹지 저렇게 복잡하게 주문했다가 혹시나 하나라도 주문 실수할까봐 또 얼마나 뭐라고 하겠어. 아무튼 네가 고생이다. 힘내고 다음 손님 주문 받아. 파이팅! 선배! 고맙습니다! 근데 전 되게 행복한데요. 예쁜 얼굴, 예쁜 목소리 손님. 제가 주문 메뉴를 기억해 주니까 저한테 감동받은 것 같은데 연애 가능성 있을까요? 그리고 알바 선배도 복잡한 주문 받느라 고생한다며 저를 대놓고 응원해 주는 것 같은데 여자 알바 선배랑도 연애 가능성 있을까요? 판단해 주세요. 그냥... 바로 대답한다고요? 야, 풀악셀 밟아버리네. 야, 채팅창에 커피숍 신주쿠점이라고 여자 선배가 일본 분이라고. 나도 이거 스파보랑 애드립 칠까 하다가. 그래요. 선배님이 뭔가 타박을 하는 게 약간 질투처럼 느껴졌나 봐요. 예.
자, 이 커피숍 알바생이 두 여자분, 손님과 여자 선배 사이에서 연애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둘 중에 누구랑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요, 그나마? 그나마 손님이랑 더 있어 보입니다. 아, 그나마. 손님이? 네. 저는 그 선배님이. 오, 저도 선배님이요. 그, 아, 진짜. 그나마. 그 선배님이다? 네. 왜? 왜 그러세요? 뭔가 조금이라도 신경 쏘시는 느낌. 어, 너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니? 이런 게. 근데 이게 진짜 그냥 알바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신경 쏘시는 느낌인 걸 수도. 편들어줬으니까. 네네. 손님은요? 손님은요? 조금 감동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자기도 이게 얼마나 깐깐하고 얼마나 약간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주문하면. 네네네. 근데 그걸 다 외웠다는 거는 뭔가 많이 신경 써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감동을 받았으니까 거기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좀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오, 이게 가능성이 둘 다 열린다고요? 예. 사실 선배는 근데 예. 약간 이런 손님을 받아본 적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정의로우신 분인가? 그냥 그 상황을 보는 게 힘들었던 거죠. 그 이입이 되니까 감정이 자기도 일을 하면서 이런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대신. 근데 이제 그런 게 기억하면 감동일 수도 있지만 소름 끼칠 수도 있잖아요. 아~ 왜 내 걸 왜 기억하지? 무섭지. 무서울 수도 있잖아요. 아니,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네. 왜 기억해? 뭐야? 저는 약간 아빠. 아, 좋아요? 오히려? 네, 기억해주면? 다 말해줘서. 네, 이거 해줘서. 제가 일일이 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거니까. 귀찮으니까. 뭔가 단골된 것 같고, 뭔가 좀 편해진 느낌. 근데 그거는 그냥 단골 아니에요? 네, 그냥 단골이죠. 그러니까 편해서 그런 거죠? 네, 편해서. 아, 자동 주문이 되니까. 네. 남자로서 뭐 이렇게. 그냥 남자 키오스크 아니에요? 키오스크, 인간 키오스크, 그죠? 바이오 키오스크. 네. 그냥 단골일 것 같아요. 혜윤 씨는 커피를 되게 좋아하는군요. 네, 커피. 아, 그래서 보니까 네. 예, 편하니까. 네, 예. 진짜 혜윤 언니를 이런 식으로 그 주문해요. 아니야. 아, 원래 이거요? 아, 진짜 이런 아니, 식으로요? 진짜 이렇게 안 해요, 저. 아, 아니, 아까 읽으시는데 되게 잘 읽으시더라고요. 고증이 된 거였네, 대본이. 아, 아니요, 저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예. 그 두 개 정도 해요. 뭐요? 디카페인으로 바꾸고 예. 우유는 그 오트. 우유는 이제 네 두유? 두유로 네 어허. 까다로운 그리고 사이즈도 사이즈 업도하고 그리고 또 시럽은 안 넣고요. 네 그리고 뚜껑 바꿔달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그게 딱 세 가지 네. 그래요. 통신사 혜택은 혹시? 아 그건 안 해요. 이렇게까지 심하진 않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감동 싫어했다고 하신 분 있고 예쁘고 말 잘하는 손님 이퀄 혜윤이라고. 아. 레미 씨는 커피를 드시나요? 네, 저도 좋아해요. 어떤 커피를 주로 많이 좋아하시나요? 저 아메리카노. 약간 그냥 플레인. 네. 아무것도 넣지 않은 아메리카노. 네. 그렇군요. 아무튼 이렇게 좀 메뉴를 기억해주거나 매니저들이 이렇게 음료를 기억해서 갖다 주면 감동하나요? 저 진짜 감동 받았어요 저번에. 아이스 아메리카노지? 이렇게 바로 진짜 그냥 맨날 그걸 시켜서 아시는 거겠지만 되게 알아주시네 이런 그런 감동 받았어요. 야, 그러면 이제 멤버들이 서로에 대해서 좀 사소한 걸 기억하고 그런 편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혹시 혜윤 씨에 대해서 레민 씨 사소한 거 기억하는 거 있습니까? 언니는 디카페인 마세요. 디카페인만 마신다. 왜냐면 제가 커피를 까다롭다. 네, 까다롭다. 네, 두 잔 정도 마셔요. 그래서 예. 조금 아끼고자 카페인을 디카페인으로 변경해서 하루 카페인 할당량이 정해져 있으니까 네. 그거 말고 또 사소한 거 혹시 기억해서 좀 감동시킨 거 없나요? 저희 뭐 없어요? 언니는 언제나 디카페인. 네. 예. 맞아요. 레미 씨의 사소한 거. 레미는 인형을 정말 좋아해요. 인형. 그래서 어딜 가나. 펭귄이요? 네? 펭귄. 펭귄 같은 귀여운 거. 네, 귀여운 인형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인형을 막 저희 해외 스케줄 나가면 항상 네. 들고 다니고. 맞아요. 또 거기 가서 또 사고. 그래서 항상 진짜 인형이 너무 많은데 더 갖고 싶어요. 혹시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그만 좀 사달라라는 뜻으로 계속 구입을 하는 거죠. 그런가? 나 엄청 많이 갖고 있다. 그죠?
네. 아니. 진짜. 아니 그게 아니라. 인형 좋아요. 진짜. 제일 좋아하는 인형이 뭐예요? 미키마우스 인형. 아. 파리에서 산 거. 아 진짜 약간 캐릭터나 이런 것들을 현지에 가면은 약간 기념으로 꼭 사시는 편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연애 가능성 있다 없다 사연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커피숍 알바분은 두 여성분 중에 잘 고르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이번에는 그드루님 거 박문성 의원 소개해 주시죠. 자 보드게임 모임에 새로운 여자 회원이 왔습니다. 모임 형님들이 자꾸 저랑 그분을 밀어주려고 하는데 그분은 웃기만 하시네요. 싫다고 하실 법한데 계속 웃어주니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그쵸? 이거는 조금 싫다고 하실 법도 한데 계속 웃어주시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조금 마음은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어떻게 웃어주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아 진짜 그만해 이렇게 웃어. 네, 억지로 웃음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 같은 거죠. 아니, 고절을 잘 못하시는 분. 아 맞아요. 네. 그렇죠. 어렵네요. 약간 넋이나간 웃음 같은 거 있잖아요. 있어. 뭐야 여기? 뭐 이런 느낌. 이렇게 기가 막힌 웃음. 예. 네. 하지 말라고 이런 웃음. 어떤 웃음이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웃어주는 것 자체가 싫다는 표현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저도요. 예. 좋으면은 오히려 표정을 좀 숨기지 않을까요? 자기 마음이 티날까봐. 좋으면 뭔가 전개가 됐겠죠 이야기가. 예. 근데 싫으니까 그냥 웃으면서 계속 지금 꺼져 이런 느낌. 우리도 사회생활 할 때. 그렇죠. 예. 그래요. 보드 게임의 새로운 보드 게임 모임이 있구나. 많은 모임이 있네요. 알잖아요. 배드 알잖아. 뭘요? 몰라요? 보드 게임은? 보드 게임 모임 네. 있어요? 몰랐어요. 모임은 다 아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아무튼 이분을 밀어주려고 했다. 보드 게임 같은 거 혹시 좋아하시나요? 보드 게임 있으면 하는 것 같아요. 보드 게임. 그래요? 이렇게 좀 밀어주는 분위기일 때. 그 거절하기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더나 신인 멤버면 친해지려고 좀 왔는데 자꾸 누구랑 엮으려고 그러고. 아하 이거 참 안 좋습니다. 예. 자 레드라이트님 거 혜윤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후배가 유명한 가게 마카롱을 사와서 직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다양한 맛이 있었는데 저에게 민트 초코 맛을 줬습니다. 제가 민초단인 거 어떻게 알고 줬을까요? 심지어 민초는 초록색, 초록색이면 그린라이트라는 뜻.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백화 아닙니까 이거?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민초단이 아니거든요. 아 민초 싫어하세요? 네. 예. 잘 안 먹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단체로 선물이 들어왔는데 그 민트 초코가 있다. 그러면 저는 민트 초코 좋아해? 먹을래? 이렇게. 아 짬처리. 레미 씨는 좋아하시나요? 아, 저 좋아해요. 아, 네. 그러니까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좋아하는 친구한테 이제 보통 네. 떠넘기는 느낌인데. 네, 그런 거 아닐까요? 아. 그니까 나한테는 이거 싫어서 넘긴 건데 이 레드라이트님은 이거를 내가 좋아서 준 줄 알았다. 그렇게 느낄 수도. 이게 약간 호불호가 강한 맛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그린라이트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 그건 절대 아닐 네. 것이다. 그냥 손에 이렇게 집혀져서 초코민트인 것 같고. 맞아요. 초록색이면 그린라이트는 진짜 네. 민초랑 초록색 그린라이트랑 연결짓는 거는 네. 병이죠. 병. 네. 그래요. 치약 대신 준 거라고 입냄새 나서 그런 거라고 하신 분 있고 양치하라고 돌려말한 거라고 하신 분 있고 예. 보라색 준 거면 곰팡이라고 하신 분 있고 곰팡이. 자 그러면 센트럴파크님 거 네. 레미님이 소개해 주세요. 미국에 3개월 어학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귀국 후 어학원에서 사귄 프랑스 여사친이 한국에 놀러 왔길래 열심히 가이드를 해줬는데 내년에 대학원을 한국으로 온다더라고요. 이거 저 때문인 거죠? 저 때문인 것 같죠? 고백해도 될까요? 제 첫 연애가 국제 연애가 될 줄은 몰랐네요.
어학원에서 사귄이라고 한 게 일단 굉장히 열받아요, 그죠? 네. 어학원에서 알게 된, 그죠? 알게 된 네. 프랑스 여사친이 같이 공부한 네. 어디서 이걸 사귄이라고 붙여? 어학원에서 알게 된 프랑스 여사친이 한국에 놀러 와서 가이드를 해줬는데 대학원을 한국으로 온다. 이건 나 때문이다. 아, 이건 대학원을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 놀러 온 거 아닐까요? 아 미리. 네, 미리. 아 미리 좀 이렇게 알아보려고. 네. 어. 그래서 가이드로 그냥 쓴 거다. 네. 공짜 가이드가 있네. 그래서 쓴 건데. 근데 이거를 국제 연애랑 연결시킨 거는 말이 안 된다. 조금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프랑스 여성과 국제 연애. 더구나 모쏠인데 첫 연애를 프랑스 여성과 하게 될 것이다. 어. 국제 망신 멈추라고 하신 거. 이거 연애 가능성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네. 그냥 한국이 재밌어서. 네. 한국이 재밌어서. 좋아, 한국이 좋아서. 한국이 재밌어서. 한국이 재밌어서. 네, 네가 좋아서 온 게 아니다. 어. 확정적으로. 방문성 의원은? 근데 너무 복잡해. 미국에서 만났는데 프랑스 여사친이고 한국에 놀러 오는데 나랑 연애를 한다? 너무 복잡하지 않아요? 3개월 어학연수니까 이제 거기서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모이니까 예, 뭐 어학당 같은 데서 알게 된 거죠. 예, 근데 이제 한국의 대학원을 다니게 되는 프랑스 여사친과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좋았으면 진작에 연결되지 않았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에서, 네. 그죠? 미국이 또 연애하고 뭐 이런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연애가 금지된 것도 아니고 네. 예, 좋을 거면 거기서 좋았죠. 네. 예. 자, 이건 없다. 네. 예. 무례제 무례인님 거 방문성 연속이었어요. 네, 금사빠 모쏠입니다. 이번에도 짱녀에게 차이고 슬퍼하는데 여사친이 너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나중에 널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날 거야. 하며 위로해주더라고요. 제 진가를 알아봐주는 여자는 이 여사친뿐인데 혹시 자기를 좀 봐달라고 알아봐달라고 한 얘기였을까요? 연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아 위로했는데 고백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주변에 딱 한 명 남은 여자예요, 그죠? 예. 어 그마저 1차. 예. 네. 친구가 딱 한 명 여자분이 네. 남았는데 괜찮아, 너 알아본 사람 나타날 거야 했는데 그 사람한테 연애 가능성 있냐?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네. 고백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고백하면 안 된다. 네. 왜요? 친구인데 진짜 그 친구랑 서먹서먹해질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네네. 친구로 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네. 널 알아보는 사람 분명히 나타날 거야 라고 한 거는 좋다는 그, 얘기가 전혀 아닌가요? 나타날 위로, 거야. 나타날 거야. 이런 거 같아. 난 아니다. 난 아니다. 있을 거야. 있을 거야. 근데 이거 너무 헷갈리는 말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있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넌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말 그럼 왜 했을까요? 그거는 헷갈리잖아요. 친구로서 괜찮은 사람. 친구로서 괜찮은 사람. 사람으로서 괜찮은 사람. 너 사람으로서 괜찮은 사람. 아 사람으로서 괜찮은 사람. 왜 남자인데 왜? 사람으로서 괜찮은 사람. 사람으로서 너무 괜찮은 사람. 아 남친으로서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다. 네. 아, 립서비스. 애는 착해 이런 느낌. 네. 네. 아니야. 나한테는 안 괜찮다. 네. 이거는 뭐 자기를 알아봐달라고 한 얘기는 아니다. 네, 아닌 것 같아요. 전혀 아니다. 네. 방문성 의원 어떻게 보세요? 나는 헷갈리는데요. 어, 이거는 이건 모른다. 네. 한번. 그러면 어차피 마지막 친구라며요. 예. 씨를 말려라. 주변의 여자 씨를 말려라. 어차피 금사빠잖아요 또. 네. 그러니까. 마지막 친구랑도 그냥. 예. 알겠습니다. 라스트 댄스. 예. 자, 여러분 0888 님 거 네. 또 소개해 주시죠. 주근깨가 심하고 피부에 여드름도 많았는데요. 피부과를 1년 동안 열심히 다닌 결과 싹 다 치료되고 피부 좋다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남자는 피부가 좋아야 인기가 많다던데 그럼 저 올해는 연애 가능성 있죠? 또 잠깐 뭐 대상이 없어요? 그냥 사연에 대상이 없는 거야? 연애 가능성이 피부. 피부. 내 피부가 좋아졌는데 연애 가능성이 있다. 아, 이거 사연이 뒤에 무슨 그냥. 대상이 누가 있나? 예. 그냥 예. 아, 근데 피부랑 연애하는 거랑 상관이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자기 피부와 사랑이 빠진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러니까 피부 좋은 목소리인 거예요. 네. 이제 그동안은 피부 안 좋은 목소리였는데 이제 매끈한 목소리 됐어요. 그러면 연애 가능성이 조금 그래도 더 생기는 건가요? 그건 아니다. 그 피부를 그 피부가 좋아져서 자신감이 붙으면 그래서 자신감 그 플러스 막 그런 느낌. 아 자신감이 조금 더 생기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 예전보다는. 예전보다는. 더 위험해지신다고 느껴지는데 지금. 예, 1% 정도는 올라간다. 근데 피부로 사랑에 빠지는 건. 그쵸. 네. 피부로 사랑에 빠지진 않으니까. 아 여자분들은 남자의 피부를 이렇게 막 보진 않나요? 그 사람이 너무 매력이 있고 좋은 게 중요한 거지. 막 피부가 매끄럽고 막 이런 그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열받죠. 방송에 나와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걸 설명해야 돼. 그 멍게인데 손질된 멍게. 그러니까 네, 손질한 멍게. 세척된 오징어. 예. 손질한 멍게. 세척된 오징어 그죠? 손질한 오징어예요. 그렇죠? 네. 예. 그래요. 어떻게 뭐 또 더. 레미 씨 하실 해주실 말씀 조언을 해준다면 그 이분한테 조언 조언을 해준다면 그러니까, 네, 조언을 좀 피부에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도 더 피부 좋아지게 팩하고 막 파이팅하세요. 아 대상 끝까지 없어. 피부로 계속 밀어라. 누구에게 접근하지 말고 계속 피부 관리만 해라. 그렇죠. 더 정진해라. 팩해라. 팩으로 얼굴 가리라는 얘기 아니죠? 팩하고 다니라는 얘기 아니죠? 그게 얼굴, 조언이야? 얼굴 가리고 다녀라. 예. 피부와 싸워라. 피부 원툴. 피부 원툴 인간. 여기 왜 이상한 데인지 아시겠죠? 이런 얘기를 진지하게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요. 예. 세포미남. 예. 다음 또 소개해 주시죠. 레미님. 네. 저는 20대 병약한 남자입니다. 근데 제 옆자리 앞는 회사 여후배가 제가 체하면 소화제를 열나면 해열제를 머리 아프면 두통약을 가방에서 꺼내서 줍니다. 20대 여자가 이런 게 많은 약을 이렇게 많은 약을 가지고 다니는 게 저 때문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애 가능 불가능? 일단 본인을 병약한 남자, 20대 병약미가 있는 남자다라고 했는데 옆자리 여후배가 이제 메딕이다. 아, 예, 뭐 약통을 네. 가방에서 계속 꺼내 주는 거예요, 약을. 아프면 그거에 딱딱 맞게. 네. 예. 이건 어떻게 이 사람 선배가 병약하기 때문에 약을 챙겨 갖고 다니는 건가요? 연애 가능성 있다 없다? 그냥 자기가 평소에 좀 꼼꼼하게 잘 약을 챙겨 다니시는 분인 것 같아요. 아 원래 네 근데 아프다고 하니까 네네 그럼 저 있는데 드릴까요?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챙겨 다니는 건 아니고 네 이 사람을 위해서 챙겨 다니는 거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임상 실험 아닌 것 같은데 신약 실험하는 거다. 아, 내가 먹어보기 전에 이 해열제 부작용이 없을까? 네 새로 나온 약 동물 실험 중이라고. 레미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가능성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냥 제가 가지고 가방에 있으니까 아픈 사람은 아프다니까 그래요 약 줄게요 이런 그냥 착한 사람인 거죠? 네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인류애 같은 거네 인류애. 네. 약을 이렇게 원래 많이 챙겨 갖고 다니나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 그래요? 네. 소화제, 해열제, 두통약 네. 이런 것들을 갖고 다니는 분들이. 근데 네. 이런 걸 또 나눠줘서 착한 후배인 건데. 아, 네, 착한 후배. 이거를 그 인류애를 연애로 연결하면 안 된다. 네. 상비약일 뿐이다. 그, 혹시 여 고백했다가 나중에 아플 때. 약도 안 주고, 약도 안 주고. 갑자기 빈간적으로 돌변하는 거 아니야? 그쵸. 아픈데 고백 해가지고 약도 안 주고 그냥. 그렇게 인류애가 넘쳤던 사람인데. 병이 병세가 깊어질 수도 있어요. 예. 예. 약도 없어 이제. 예. 보급도 끊겨요. 예. 착한 사람을 내비두시고. 그래요. 제대장이 그냥 죽는다 그러다가 그러다 죽을 수도 있다. 예. 병약한 남자면은 옆에 네. 있는 그 메딕을 예. 그냥 멀쩡히 놔두시기 바랍니다. 치료 못 받는다 그러다가 예. 자 그럼 햄 세밍턴님 거
뭐야 이거? 햄 세밍턴님 거 방문성에 소개해주시죠. 네, 짱녀와 매일 땡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짱녀는 제가 무슨 말을 하든 흐흐 아니면 크크 딱 두 개만 보냅니다. 여자들은 웃긴 남자 좋아한다던데 아, 저만 보면 웃는 짱녀 이제 썸으로 넘어갈 걸까요? 이대로 연애까지 이어질 수 있겠죠? 아, 그러니까 히읗 히읗 아니면 키읗 키읗 이렇게 두 개만 보낸다. 땡톡을 하는데. 네. 근데 매일 땡톡을 하고 있다는 건데 아, 무슨 말을 하든 그냥 히읗. 예. 땡. 그렇죠. 그럼 그건 그냥 하지 말라는 얘기 좀 해요. 아, 이게 근데 뭐 밥을 먹었어 이랬는데 키키 이렇게. 예. 주말에 영화 볼까? 예. 아. 연애 가능성 레미 씨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네, 저도 없다. 없다. 네. 어. 이게 제가 번역해 드릴게요. 히읗히읗은 닥쳐라는 뜻이고요. 키읗키읗은 제발 닥쳐라는 뜻입니다. 예. 이거 굉장히 슬픈 얘기예요. 예. 아, 이거는 돌려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네. 예. 근데 매일 땡톡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속을 뻔했는데 매일 네. 땡톡을 본인이 시작한 거예요, 그죠? 매일매일 본인이 찐득찐득 보내고 있는 겁니다. 시작을 먹었어? 그러니까 본인이 이니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짱녀는 크크, 오늘 또 왔구나, 네. 닥쳐. 예. 일방적인 문자. 이게 썸으로 넘어간 것이다. 예. 불가능한 거죠? 네, 아닌 것 같아요. 아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럴 경우에는 그 어떻게든 좀 차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만하게 계속 아, 보내는 건 사실 폭력이잖아요. 아 이게 근데 차단을 할 수 없는 관계일 수도 있잖아요. 뭐, 아. 뭐 사회생활을 같이 한다던가 아. 뭔가 계속 마주쳐야 되는 상황에서는 막 대놓고 차단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 사회생활용 아이고. 크크. 네. 근데 이런 분들은 1년 내내 계속 이렇게만 보내는데 1년 내내 그걸 계속 보내는 분들이 계셔. 저는 히스토리 보면 있어 계셔. 그래요. 알겠습니다. 레미님 이거는 가능성? 없다. 없다. 그럼 혹시 웃긴 남자 좋아하는 건 맞죠? 여자분들이. 웃기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웃긴 건 좋아한다. 네. 근데 이제 그 센스 있는 게 좋은 거죠? 그냥 진짜 그냥 웃긴 게 좋은 건 아닌 거죠? 우스운 남자가 좋은 건 아니죠? 아, 예. 아 근데 약간 거기네,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취향 차이다. 그냥 웃긴 게 너무 좋은 분도 계시고. 그냥 얼굴 차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웃긴 건 어쨌든 긍정적인 건 네, 맞죠? 그쵸. 근데 이거 두 개는 웃겨서 보낸 게 아니라 웃어서 보낸 거죠. 약간 무시용이죠. 그냥 할 말이 없어서. 그럼 몇 개부터가 여자분들이 진짜 웃겨서 보낸 거예요? 아, 그래, 그거 궁금하다. 아니, 그게 개수. 뭐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뒤에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붙여야 된다. 대답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질문이 있는지. 그러니까 계속 서로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키키키키. 저희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밥 먹었어? 키키. 아 이거 나한테 진짜 한 것처럼 하면 안 되지. 아니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해보자니까요. 왜 크크크 하고 끝내. 딱 이해됐어요. 대화 종료. 대화 종료. 아니 지금 아니 존 바로 컷. 어 이거 아닌데? 과학이네요. 아니 진짜 끝끝 흐흐 이렇게 끝나는 게 진짜 끝나는 그거 사인인 거 같아. 마침표 사인. 네, 네. 아 클로징이구나. 뭐, 멤버들끼리도 그냥 할 말 그만 얘기하자. 키키키 이렇게 하면 알아서 그냥 씹고.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 브런치님 거를 네. 소개해 주시죠. 브런치님 거. 브런치님. 아. 점심 먹고 카페에 갔는데 신 메뉴가 나왔길래 그걸로 시켜 먹었는데요. 짱녀가 먹어보고 싶대서 음료수를 줬습니다. 빨대를 새로 꼽은 줄 알았는데 제가 먹던 빨대로 음료를 먹더군요. 이거 말로만 듣던 플러팅이죠? 플러팅에 넘어가면 사귀는 건가요? 사귀려면 전 이제 뭐... 어쩌면 되죠? 마지막 문장 뭐야? 사귀려면 전 이제 뭘 어쩌면 되죠? 갑자기 급발진이야. 아니 일단 아유, 일단 모쏠이죠, 그죠? 사귀려면 전 이제 뭘 어쩌면 되죠? 아 진짜. 신 메뉴가 나와서 내가 이걸 먼저 시켰는데 네. 먹어보고 싶다고 해서 음료 마셔봐 그랬는데 네. 빨대를 새로 꽂은 게 아니라 내가 먹던 빨대로 입을 댔다. 이거는 이건 어떤 의미죠? 그냥 신경 안 쓰고 마시는 분인 것 같아요.
아. 그런 뭐 누가 먹던 거를 그냥 먹어도 별로 그거에 거리낌이 없으신 분들. 그냥 진짜 친구고 뭐, 아, 모르는 사람이 아니니까 아, 귀찮아 그냥 맛있게 이유인 것 같고 이 음료수는 진짜 먹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진짜 이 음료가 네. 궁금했던 거다. 네. 어, 그래도 빨대를 가져와서 꽂는 게 어려운 건 아니었을 텐데 오해 소진 있지 않았나요? 아, 근데 막 섞일 수도 있잖아요. 막 빨대 제가 막 만약에 에이드를 마셨다가 라떼를 먹으면 섞이는 것처럼 그냥 귀찮아 그냥 이렇게 마실래 하고 마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크게 생각 네. 없이 그냥. 그냥 생각 없었던 거 같아요. 어, 맛있겠다. 나도 한 입만 먹어볼래 이러고. 아, 그래요. 환경운동가 되는데. 환경운동가라서 빨대를 쓰지 않은 거다라고 싶네요. 아, 일회용품. 그래요. 가져오다가 이미 한 입 먹은 것이다라고 네 분의 그 질문에도 답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플러팅인데. 아, 진짜 어렵네요. 어떻게 해야 되지? 먹고 침 뱉었을 거라고 하시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레미 씨? 어, 그 한 번 더 카페 가보고 이제 다음에는 그쪽이 마시는 거를 달라고 해보고. 아, 반대로? 네. 어, 아. 그거 나도 마셔봐도 돼? 마셔봐도 된다고 하면 좀 가능성이 조금 어? 있는 거 같고. 어, 근데 그 여자분이 그런 거에 거리낌이 없으니까 어, 자기도 그렇게 한 거 아닐까요? 아. 마셔볼래 이렇게 했을 때 어, 마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어. 어. 그래요. 어렵다. 어, 빨대로 계속 주고받고를 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더라. 어허. 채팅창에 묘수라고. 굉장히 반색하는 분이 있어요. 사귀려면 어떻게? 사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그냥. 너 다 마셔 그럴 거다. 야, 너 다 마셔. 어떻게 해야 될까? 사귀려면 일단 뭐 피부 관리부터 해야겠죠. 그렇죠? 네. 팩하고. 그렇죠. 팩도 네. 하고. 예, 네, 플러팅. 일단은 피부 관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어, 그다음에 어, 김영란 님 거. 여기 서페이지 레미 님이 소개해 주세요. 네. 20살입니다. 이름이 김영랑입니다. 항상 스트레스였습니다. 놀림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개명하려고 이름 몇 개를 골라 친구들한테 보여줬는데요. 근데 장남이 난 너 이름 좋았는데 아쉽다 하더라고요. 개명 전에 고백해야 성공할 확률이 올라갈 것 같죠? 현지에 그런 너만의 김연랑이라고 쓰면 어때요? 아, 이게 여자분 사연. 여자분이네요 일단. 예, 김영란이라는 이름인데 놀림을 많이 받았다. 이게 뭐 김영란법이 있어서 놀림을 받으신 건지 아니면 그냥 영란이란 이름 자체가 뭐 명란 뭐 이런 식으로 놀리셨을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개명하려고 했는데 짱남은 네 이름이 좋았는데 아쉽다. 그래가지고 개명 전에 from 너만의 김영란. 개명 전에 고백하는 건 괜찮은데 네네. 너만의 김영란이는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건 아니다? 네. 아, 이거 오글거린다? 오글. 네. 어, 여자 입장에서 뭐라고 쓰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냥 고백하면 어때요? 그럼 너만의 김계란이. 아니, 진짜 뭐 고백을 뭐 20살이고 뭐 고백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뭔가 이렇게 너만의 김영란이처럼 하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어, 고백을 하는 건 나쁘지 않다. 개명 전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름을 바꿨다고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서 그냥 사람은 아, 똑같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냥 굳이 좀 더 친해지고 아. 좀 친해진 다음에 고백해도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저는. 아하, 넌 안 된다 이런 뜻이네. 적당히 패라고 하신 분 있고 남자한테 어필하려면 김혼란이라고 바꾸라고 하신 분 있고 어, 엄청난 타격이라고. 예. 그래요. 어, 이게 어, 놀림을 많이 받았다. 놀림을 많이 받았다.
어, 여자비 참러가 또 있네요. 근데 요즘 편지를 쓰나요? 예? 편지를? 어, 써요. 아 진짜요? 네. 고백할 때? 고백할 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고백할 때 편지를 쓴다. 근데 손편지로 감동일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요즘에는... 톡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네. 세 분 다 사귀어보신 적 있어요? 전 있죠. 아 그래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두 분은 아직 없고. 네. 아 예. 네. 그래요. 자 아무튼 어,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배텐 비참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광고 듣고 와서 네.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여기 선물을 골라야 되는데 혹시 소개한 사람 중에 주고 싶은 사람 한 명씩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명 뽑아주시면 저 김신준님 그 컵 L. 아, L. L? 네. 그리고 레미님은 누구한테 선물 주고 싶으세요? 저희 그 L 컵. 아 김신준님. 한 분씩 골라주세요. 그리고 이따 발표하고 오시면 됩니다. 줄 사람이 없다. 됐어 이제. 저는 0888님. 야, 아, 네 알라. 두 분도 뽑아주세요. 맨 마지막에 있어요, 12편. 피부. 아, 손질한 멍게. 네. 네. 전부 듣고 왔습니다. 배성재 텐 오늘 수요일 방송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를 비참 스페셜로 박문성 위원뿐만 아니라 체리블렛의 혜윤 씨, 레미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좀 문화 충격 받으셨을 것 같은데 힘드셨죠? 아, 오늘 재밌었어요. 맞아요. 재밌었어요. 그래요. 솔직히 어떠셨습니까? 어, 너무 재밌었어요. 이런 게 바로 크크크크 있었는데. 예. 아, 저 저희 어, 베테너들의 어떤 사연들에 너무 충격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어, 선물을 좀 주셔야 되는데 어, 레미님은 어떤 분한테 선물 주고 싶으세요? 네, 저는 김신주님. 김신주님? 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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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라가. 라가. 데스노트 L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예. L 뭘까요, 진짜? 이게 안 풀립니다, 진짜. 자, 그리고 혜윤님은 누구한테 주실 거예요? 저는 0888. 목이 메이시네요. 예. 너무 많이 웃었다. 0888님 그 목이 나갈 것 같아요. 예. 피부 원툴. 네. 예. 택하셔야 되는 분. 손질된 멍게님. 네. 그리고 우리 박문성 의원님. 아 저는 저기 예 제발 닥쳐님. 샘 세미터님. 햄 세미터. 햄 세밍턴님. 예. 흐흐 크크. 아 닥쳐와 제발 닥쳐 보낸 분. 이렇게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두 분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활동도 정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박문성 의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 분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소등합니다. 대한 공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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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가시기 전에 사진 좀 찍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일단은 네 번.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그리고 이렇게 L. L. L 표시 좀 해주세요. 네. 어, 위원님만 반대로 되는.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꼭 쉬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어, 미연님도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러니까 대기는 걸어놨는데 나 좀 가서 얘기해줄게. 될 것 같은데? 그날은 그날 어차피 중단이잖아. 올라오는 건? 올라오는 건 대기를 걸었는데 내려가는 건 아예 없어. 대기를 걸 수 있는 게 없어. 활성화가 안 돼 있어. 근데 물어보니까 새벽에 하면 된대. 안녕하세요. 네. 나중에 연락할게. 자, 여러분 생방으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즉시 도망이네. 문 열리기만을 기다렸다가. 진짜 빠르게 도망갔어. 일단 끄고. 아. 자, 화장실 들어가시고 담배 한 대 피우시고 생방으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끄겠습니다. 오빠 저 어디 가요? 화장실. 네, 갔다 오세요.